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담당 관실 박주희 사무관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노숙인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있는 여성을 구하다가 중상을 입은 낙성대의 의인 이야기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었는데요. 척착금지 해석과 권기현 사무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기현 사무관입니다. 네, 낙성대 의인은 이번 사건으로 7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수술비만도 수백만 원, 재활치료만으로도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는 그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NC소프트문화재단에서 수술비와 입원비는 물론 재활치료비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낙성대 의인의 직업이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산하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 소속 기자여서 혹시나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권기현 사무관님, NC소프트문화재단의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인 기자는 직무 관련성 및 명목을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수수가 가능합니다. 낙성대 의인은 낙성대역에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여성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폭행을 제지하다가 남성이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가해 남성을 끝까지 쫓아가 제압한 후 경찰에 인계한 자로서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인에게 NC소프트문화재단이 위로와 격려의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군요. 그리고 낙성대 의인이 LG복지재단, LG의인상에 선정되어 LG복지재단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법률상 어떤가요? 네, 공직자 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 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급품 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급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LG복지재단이 의료원 행위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 언론 또는 외부 추천을 통해 발굴된 포상 대상자를 심의위원회 선정 절차에 따라 포상하고 수상 여부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어 사회상규로서 허용되는 급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NC소프트문화재단과 LG복지재단의 지원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청탁금지 해석과 사무관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셔서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낙성대 의인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궁금증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1인승 실시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